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신년 새해가 온지 벌써 한 달이 넘어서 두 달째가 접어들어 설날 까치까치 설날을 맞이하게 됐네요. 시간 이렇게 빠르다니. 곧 늙어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오늘은 참 삐꾸 같은 장갑을 끼고 왔습니다. 이거랑 관련된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장갑을 끼고 나온 이유는 수술용 메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저한테 수술용 칼을 지어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미친. 여튼 뭐 댓글 많이 달린 것 중에서 저도 찍기 편하고 뭐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본 거예요. 네. 아, 외과 수술용 칼이 우리 정식 한국 명칭이고요. 영어로 메스인 줄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메스는 네덜란드 말이랍니다. 그리고 MESS인지 MASS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왔어요. MES입니다. 영어 그지같이 못쓰네. MES 네, 메스고요. 네덜란드 말이랍니다. 네덜란드 런드 랜드 몰라요. 영어로는 스카펠. 어우, 발음 죽이지 않습니까? 스칼펠. 스칼펠. 이게 미국에서 쓰이는 외과용 수술용 칼이라는 뜻을 가진 예쁜 단어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단어죠. 멋있어. 자, 여튼 수술용 칼에 대해서 리뷰를 할 거예요. 일단 댓글을 많이 보면은 제 동영상에 있는 댓글에서 참 병림픽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인이 아니다. 왜냐면 수술 칼을 갖고 있으니까 의사다. 아유, 과찬이십니다. 의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의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병림픽을 하시는데, 아, 네이버에 그냥 수술용 칼이라고 쳐보세요. 팔면은 니들한테도 다 팔겠지. 짜잔. 뭐 수술용 칼은 저기 뭐 공작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사실이 있어가지고 이거 구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튼 PULL 풀입니다. 밀라는 뜻이죠. 님들 오락할 때, 님들 초대형 풀방인데요 할때 풀은 FULL입니다. 꽉 찼다는 뜻이에요. 자식들아, 영어 공부 좀 하자. 케이스를 벗기고 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의 여러 장 칼날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번 칼날은 제가 쓴 적이 없는데 여섯 장인 거 보니 새 거가 아마 여섯 개 들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브랜드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술용 칼에는 다 남바링이 있어요. 짜자잔. 나라 초점, 정신 차려 초점, 야이씨, 나라 초점, 미친 초점, 초점은 저의 적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10번, 11, 12, 15, 20, 21, 22, 23, 24, 25번의 예쁜 칼날들이 보이네요. 모양이 다 다른 만큼 뭐 용도가 다 다르겠죠. 뭐 미세 조직을 절단한다든가, 뭐 당겨서 끊을 때, 되게 뭐 갈고리 같이 생겼네요. 멋있어. 참 위협적입니다. 피가 철철철 날 거예요. 영화처럼. 제가 봤을 때는 간지는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보이기도 제일 위험해 보이고요. 하여튼 12번 친구들이 있고요. 풀! 풀방 아닙니다. 그리고 10번 칼날이 있네요. 10번 칼날로 쓴 적이 없으니 6개가 맞네. 그쵸? 10번은 뭔가 머리통이 되게 두껍네요. 두꺼운 조직을 자를 때 쓰려는 건가? 두꺼운 만큼 아무래도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는다는 게 많이 버틴다는 의미죠. 예, 왠지 두꺼운 조직을 자를 것 같은 느낌이고. 저리 가, 이 자식아. 네, 15번 칼날. 칼랄랄랄랄랄랄. 어디 보자. 15번이 가장 타이니 하네요. 작다는 뜻이죠. 뭐 미세한 조직을 자를 때 깨작깨작깨작깨작. 네. 그런 친구가 있고, 짜잔. 마지막 11번,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동영상에서도 많이 여태까지 나왔던 애들이 다 11번 칼날입니다. 가장 노멀하게 생겼네요. 네, 부담하실 수 예, 여태까지 두 번을 써가지고 이건 4장밖에 안 남았네요. 일단 제가 뭐 수술용으로 여태까지 칼날을 썼던 게 아니어가지고 저번에 썼던 거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짜잔. 저번에 강화를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라인더에 날 갈다가 아주 그냥 삐꾸처럼 말아먹었어요.
역시 기계가 갈아야지 사람이 갈면 안 됩니다. 아닌데 칼갈이들은 되게 잘하는데? 제가 칼갈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칼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평평하고 그냥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데 보면은 굵은 쪽, 얇은 쪽 이렇게 있죠. 그거를 여기에다가 비틀어서 끼게 되는 구조인데요. 녀석을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찔러 넣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끼죠. 그래서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에서 이렇게 한번 걸려요. 네, 뭔가 되게 느슨하게 들어간 것 같아. 막 깔딱깔딱 거립니다. 병신. 아마 칼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껴보도록 하죠. 네, 다시 아까 같은 방법으로 세게. 네, 유격 현상이 없습니다. 이 칼은 마테가 갔나 봐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여튼 이런 식이고요. 실제 외과 수술할 때도 밑에 있는 몸체는 잘 닦아서 사용하고 위에 있는 거는 일회용으로 쓰고 이렇게 바로 폐기 처분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다회용성 칼입니다. 여기 손잡이에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건 몇 버전인지 모르겠네. 예, 근데 3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역시 착한 사람들 다 표기를 해줬네. 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건둘다 3인 것 같아요. 이 녀석도 넘버 3. 3! 야, 참 많은 칼들이 있습니다. 명색에 리뷰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뜯어보면 님들 화낼 거잖아요. 그래서 뭐 11번은 이미 보셨으니까 냅두고 칼을 한 번씩 꺼내서 휘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아. 아, 참고로 이거 껍데기는 약간 은박, 뭐라 해야 되지? 스테인리스? 아니면 은박지 같은 걸로 돼 있어요. 종이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접으면 접혀요. 그거 뭐냐, 알루미늄 호일 접는다는 느낌이 딱 오네요. 여튼 녀석을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벌립니다.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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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쿵짝짝 쿵짝짝 따라리라라라 사쿠라네? 12번 칼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고 폭풍간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예리한 칼날은 제 손가락을 언제든지 썰어가 버릴 수가 있는 공포 때문에 다른 장비를 가지고 녀석을 장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도구를 쓸줄 알아야 해요. 무식하게 집어넣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갑니다. 녀석을 이렇게 잡고, 아까 이 녀석이 멀쩡한 녀석이었나? 이 녀석 같습니까? 뭐 모르겠다. 일단 껴보겠도록 하죠. 끼고, 이쪽을 잡고 당기도록 할게요. 으차! 네, 삐꾸입니다! 이겁니다. 이 녀석이 멀쩡한 친구예요. 벌써부터 공포가 느껴지는군. 네, 손안 다치게 잘 껴주도록 합니다. 네, 꼈습니다. 잘 보세요. 뭔가 긁어내야 될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샥 이렇게 해서 딱 따낼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녀석의 날이 엄청 예리한 데 반해서 약해요. 한마디로 단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쓰럽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런 식으로 싹 긁어버리게 되면은 날이 같이 싹 하고 집을 나가버릴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하단 뜻이지. 그리고 한번 이렇게 밀봉해서 빠지게 되면은 아마 산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님들 산화 현상이 뭔줄 알아요? 쇠덩이랑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녹이 쓴다는 겁니다. 자식들아. 코르크 마개 같은 겁니다. 저기 디퓨저라고 향기 나는 거 있죠? 거기 마개로 쓰던 건데 한번 이 녀석을 후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아, 죽어라. 살살 해볼게요. 예, 세상에. 뒤져. 님들 조심하세요. 끝장납니다. 이렇게 해서 사악하잖아요. 손톱이 날아갈 겁니다. 제가 일전에 이 칼날 말고 11번 칼날 있죠? 아까 제가 강화하다가 실패한 녀석. 그 녀석으로 손톱 더러운 거 같은 거 이렇게 떼내다가 살짝 미끄러져 갖고 피 철철 난적 있어요. 철, 철, 철. 님들 철이 뭔지 아세요? 네, 블루칼 철입니다. 정말 날카롭습니다. 이 날카로움을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정말 감이 안 잡히네. 너무 이 예리함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속상합니다. 자,
예리함을 보시라. 제제젠젠젠. 어때요? 참 칼날이 영롱하지 않습니까? 초점 제발 나와라. 초점. 정말 예술입니다. 제가 날붙이를 좋아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칼의 예리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사람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 사람 배워봤지만. 이렇게 해서 11번 칼날을 리뷰로 끝내? 키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이걸로 뭘 잘라봐야 되는데? 종이를 한번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오, 오! 이러시면 안 돼요. 멍청하게 앞뒤도 구분을 못했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종이를 한번 찢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쓱 올려볼까요? 어우, 세상에. 님들, 칼이 너무 무서워집니다. 님들 알다시피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이게 결국에는 다 칼날이 마모가 되면서 이렇게 또 찢어지는 거거든요. 이 짓을 한번 천번 정도 하면은 아무리 이 쇠붙이라도, 쇠붙이가 아니고 날붙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날붙이들도 다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낙수물에 바위 구멍 뚫리듯 이 녀석들도 다 그렇게 쇠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날은 없습니다. 뭐 다마스쿠스? 뭐 그런 칼이라고 한들 계속 저기 연마를 해줘. 연마? 연마라기보다 그 뭐라고 하죠? 날 세우기 작업을 해줘야지 계속 쓸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모르던 시절에는 참 칼날을 많이 망가뜨리긴 했죠. 근데 나이를 좀 먹고 나서 이런 것들도 일부 소모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을 해야지, 예, 좀 과감하게 쓸 줄도 알고 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예, 뭐 예리도는 다 비슷할 거예요. 뭐 수술용 칼인데 얘는 뭐좀덜 예리하고 얘는 더 예리하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여튼 그렇네요. 수술용 칼 항상 조심히 다루시고요. 제가 항상 뭐 만들거나 할 때는 수술용 칼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는 해요, 사실상 작업이. 근데 나중에 뭐 프라모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저기 뭐냐 저번에 동대문 갔었을 때 300원짜리 프라모델을 몇개산 적이 있거든요. 네, 님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바로 300원짜리 짱께 산 쓰레기 탱크입니다. 포디라고 하거든요. 포디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D예요. 적어도 2D는 아니니까. 이거 뭐 만드는 용도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다 만들어놨었던 거네? 네, 뭐, 네, 결과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포디입니까? 이 자식들아. 이 치킨. 예, 이렇게도 올라가고요. 이렇게도 내려가네요. 이래서 포디인가? 이 녀석을 한번 써먹어 볼까요? 이왕 다 만들어졌으니까 나와 있는 찌끄러기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몇 초만 가지도록 하죠. 자, 어디가 가장 지저분해 보이지? 네, 여기를 보니 보니? 보니 하니 여기가 좀 지저분한 게좀 보이시죠? 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아, 자식들아. 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 나가는 거죠. 이런 용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장 쓴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예리하다 보니 이렇게 다 찢어버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마감이, 원래 플라스틱 사출물들은 다 이런 식으로 녹은 흔적들, 그러니까 찍어냈을 때 나오는 흔적들이 남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으아! 이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뒤질 뻔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깎아주는 거죠. 마음에 들 때를 같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사포질을 합니다. 사포질을 해서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를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도료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깔끔하게 먹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거 용도로 많이 쓸 겁니다. 사람 살리는 데 써야지. 그렇다 해서 제가 이걸 들고 누구 사람 살리러 가겠습니까?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동영상 보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라든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댓글은 달아드리도록 하겠으나, 뭐,
본의 아니게 못 알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하진 마시고요. 제가 뭐 메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올리는 거니 이 댓글에다가 뭐 제가 했었던 것 중에서 궁금한 거라든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아. 뭐 개인적인 질문은 좀 삼가해 주세요. 뭐님 성별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건 알려드릴게요. 남자입니다. 어디 사세요? 몇 살이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한 것 말고 좀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 뭔 소리야. 뭉뚱뭉뚱 거려서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뭐 서울에 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20대 중후반입니다. 뭐 이딴 소리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튼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님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싶어요. 뿅!